실천의 길. 우리 임진철 선생님 어디 계세요? 네, 저 뒤쪽에 왼쪽에 뒤쪽으로 계십니다. 지금 직접 민주주의 실천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 그쪽으로 가주세요. 그리고 국민이 주도하는 개헌으로 제7공화국을 열자. 아까 감동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중앙에 계십니다. 지금 관심 있으신 분 아까 기조발표 들으시고 한국 교육의 대교육을 맞이한 지금 조교도 대변인 가셨으니까 네. 기후위기 시대 송월미 교수님 우리 이 영상으로 대체하고요.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민주주의 실현하자. 저 아까 우리 박미자 선생님 이쪽에 계십니다. 지금 손 흔들고 계시니까 국가보안법 꼭 폐지하고 민주주의 국가 만들겠다는 분 그쪽으로 가주세요. 그리고 새로운 민주주의를 위한 필수과제 언론개혁. 오늘 이제 언론 개혁하시는 분들도 이제 먼저 가셨으니까 우리 모든 사람을 하늘로 모시는 동학민주주의를 재창함. 우리 안승문 동학동행 대표님 주재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네. 새로운 시대를 준비할 개벽펀드를 조성합시다. 우리 이상찬 의원장님 대표님과 그쪽 자리에 오셨어요. 네. 지금 교육, 한국 교육과 언론이 지금, 언론과 기후는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 주제를 못하고, 정리해서 3월 2일 대회에 뽑겠습니다. 이 남아있는 이 저기에 관심을 좀 다 같이 모아주시고, 이렇게 분산해서 앉으셔서 빠르게 8시 30분까지 정리할 결의 내용을 적어주시고 발표로 이제 끝내겠습니다. 테마별로 지금 자리를 이동해서 앉은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는 한국 교육의 대개혁을 위한 제안이라는 주제로 얘기하고 계십니다. 국민이 주도하는 개헌으로 7공화국을 열자라는 주제로 지금 토론하고 계십니다.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하자. 아마 일부에 가신 분들은 아마 토론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국 교육을 위한 대개혁을 위한 제안하고 그 다음에 2024년
대한민국 선거혁명을 제안하자라는 또 아마 분이 가셔가지고 진행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남과 북 평화와 공존 협력에 관한 협력을 위한 과제에 대해서 이렇게 토론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주제 발표한 거에 대한 도출을 하고 있습니다. 3.1 혁명 105주년을 맞이해서 10가지 주제 발표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과제에 우리가 실행하고 실천할 수 있는 내용으로 도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마을공화국과 직접민주주의 실현의 길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여기 모둠은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민주주의 실현하자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지금 과제를 도출하고 계십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실천 이렇게 해서 도출되는 과제들이 나오겠습니다. 여기 모임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할 개혁펀드를 조성하자 하고 또 모든 사람을 하늘로 모시는 동학민주주의의 재창에 대한 그런 과제를 가지고 지금 실천해야 될 과제들이나 그래서 지금 얘기를 나누고 계십니다. 그래서 동학민주주의 개혁 펀드 조성에 대한 그런 실천 과제들을 노출하고 계십니다. 10개의 과제 중에 세 과제가 지금 인원들이 좀 부족한 관계로 지금 얘기가 어려운 것 같고 나머지 7개 과제들에 대해서 각각 이렇게 모둠으로 이렇게 해서 토론들을 하고 계십니다. 하자고 주장하는 단체가 대표적인 단체가 어떤 단체가 있는데 그게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 자유총연 네. 대표적인 인물 대표적인 인물 윤석열 우리가 억한 방국가 단체로 네, 과제가 많이 도출된 것 같습니다. 오늘 3.1 대혁명 105주년 기념으로 개벽 대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주제 발표 10개 발표가 끝난 후에 이렇게 모둠으로 과제 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 대전환을 위한 개벽 대토론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토론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실행 과제들을 도출하는 마무리 도출을 해서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서로 토론하고 회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큰 소리로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다 정리가 되면 각각의 에서 발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런 내용을 보여드리고 나중에 다시 한번 종합 정리해서 이것을 도출한 결과들을 가지고 발표할 때 다시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